솜댕이들 안녕. 이번 영상에는 메이크프렌과 함께한 화보 촬영장 비하인드를 담아보았어요. 그리고 처음으로 나이트 케어 루틴도 찍어보았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. 시작! 나온 것 같아요, 숫자는. 너무 예쁘죠? 네, 감사합니다. 100점 나왔죠? 이제 안심하세요.
민감한 피부를 위해 착한 성분만 담았어요. 메이크업 크림 안심 크림으로 피부와 사이좋게. 안녕. 목소리. 자기 전에 나이트 루틴을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감기가 다 안 나와가지고 목 상태가 안 좋네요. 시작. 오늘은 메이크업을 거의 안 했거든요. 피부랑 립 정도만 해가지고, 원래 메이크업 많이 했을 때는 오일로 꼼꼼하게 지우는데, 그냥 뭐 선크림만 발랐거나 피부만 조금 했다 그러면 밀크나 폼으로 저는 하거든요. 근데 보통은 밀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이게 저는 대용량도 있는데 얘가 좀 휴대하기 편해요. 닦아내고, 저는 약간 이거 습관인데 찬물로 마무리를 해요. 피부가 쫀쫀해진 느낌이에요. 별거 없죠? 그리고 이제 닦고 이제 기초를 바르러 고고. 미리 꺼내놨어요. 저녁이니까 선크림은 안 바를 거고, 일단 거의 다 썼는데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토너 어떻게 해야 돼? 됐다. 엄청 잘해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피부 상태에 맞게 바르고 있어요. 이게 아주 효자템.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